오늘 아침에 나한테 막 기를 쏘면서 내가 더 세다. 남편분이 원래 엄청 걱정하셨잖아요. 아, 남편이 이제 네. 하는 거 엄청 걱정하고 그쵸. 어제 해준다고 그러니까 네. 도대체 나한테 뭘 하려고 그러는지. 그래서 놀러 나가자는 거예요, 자꾸. 나랑 같이 놀러 나가자고 해서 저는 내일을 위해서 채식을 하고 싶은데 하는 거 나 오늘 실습해야 돼. 이거 실습해갖고 그랬단 말이야. 이거 눕혔거든요. 나 오늘 되게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. 선생님 주신 음악 틀어놓고 목 있는 데가 너무 뜨거워서 안 내려가는 거예요. 그리고 목이 아프다 그랬던 것 같아요. 뭐 그리고 배인데 술을 엄청 많이 마시거든요. 간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다 맞을 거예요. 다른 분들은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 우리 남편은 엄청 뜨겁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온몸 다 해주고 정성스럽게 진짜 되게 저는 집중이 잘 됐어요. 싹 하고 났는데 잠이 들었더라고요. 저랑 놀러 간다 그러더니 괜히 몇 시간 있다 일어나더니 나 체면을 안 보냐고 놀러 가기 싫어서 체면 걸었냐고 그러더라고요. 네,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한테 막 기를 쏘면서 내가 더 세다. 에너지를 하는 거다. 비교하는 걸 아예 안 된다고 나왔어요. 재우는 게 사실 제일 힐링이 잘한 거거든요. 저는 제 스스로한테 셀프 힐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. 사실 저도 잘 못해요. 시간을 네. 하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어쨌든 남들한테 받은 돈은 해야 되니까 그 시간을 채우는데 그러면서 제가 더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고 제가 본업에서 있었던 저도 저 나름대로의 마음의 기침 같은 네. 게 되게 안정된다는 느낌? 미운 마음 같은 게 많이 없어지네. 사람마다 재단하는 맞아요. 마음들이 맞아요. 있잖아요. 네. 저는 그런 거 예민했었는데 그냥 다 예뻐 보이는 사람들이 마음이 있었고 또 되게 결정적으로 제가 사실 내기 전에는 약간의 이걸 중독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하루도 술을 안 먹는 날은 없었거든요. 그냥 그게 뭐 가벼운 맥주더라도 술을 항상 좋아하고 음식 있으면 술을 먹어야 되는 되게 애주가였는데 네. 전 술이 맛이 없어요. 그래서 맥주 500을 한 번에 마시지 못할 정도로 엄청 센세이셔널한 일 아니에요? 정확히 초반에 레이키를 할 때는 그 시간을 채우는 게 너무 고된 거예요. 그럴 수 있죠. 신경이 쓰이니까 맞아. 요새는 시간이 훌쩍 가 있다는 느낌을 맞아요. 엄청 걸리지만 할 때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되지? 약간 제가 그러니까 현실에 있지 않은 되게 편안한 느낌 같은 거를 제가 대면으로는 거의 못했고요. 코로나라서 신청도 다 줌으로 하길 원하시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원격으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확실히 하면서 나도 같이 좋아지는 거를 느끼셨어요? 네, 몸도 좀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? 아무래도 얼굴이 더 좋아지신 네, 것 같아요. 그런 그렇죠? 것도 있고 일단 마음이 편하니까 네. 잠을 좀 잘 자는 게 큰 것 같아요. 부피도 좀 빠지신 것 같은데요? 네, 맞아요. 그쵸? 그때 줌으로 뵀을 때는 네. 엄청 많이 부어있었잖아요. 네. 근데 그때 그러니까 힐러 양성과정 하기 전에 선생님한테 네. 1회 받았을 때 네. 제가 되게 심하게 겪었던 충농증이 그 다음날 나왔던 경우가 있었어요. 그 압박이 초반에 있더라고요. 내가 피드백을 정확하게 줘야 된다는. 근데 이제 선생님 유튜브도 보고 하다 보니까 그냥 알아서 되겠지 느껴지는 것만 말하지 오늘 만약에 제가 느낀 게 별로 없으면 저도 별로 얘기 안 해요. 오늘은 크게 느껴지는 부위가 없다 그냥 그렇게 말씀드릴게요. 네. 내가 뭐 완벽하지 않다고 해도 일단 시작하면서 이게 계속 조정을 해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뭔가 완벽해지고 확신이 생긴 다음에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맞아요. 그럴 수 있죠. 네. 그리고 확실히 페이를 받으시면서 하면 네. 피드백도 생기고 더 마음의 책임감도 들고 하는데 주변인들한테 하면 좀 지치는 것 같아요. 이게 네, 잘 되는 건가 안 되는 맞아요. 건가 싶고 그리고 가까울수록 피드백을 잘 안 해줘요. 가족들은 제일 안 해줘요. 그렇게 뭔가 망설여지는 게 자꾸 걸리는 게 있다면 내 안에 먼저 치유해야 될 게 있다는 뜻이에요. 네, 그, 치유를 하면서 가셔야 될 거예요. 그걸 하는데 되게 시간이 오히려 어저께도 책 다시 1, 2레벨 읽어보면서 어튜먼트를 받으려면 그게 나한테도 되게 작용을 하고 감정적인 찌꺼기를 내보낸다 이런 글을 보면서 아 내가 그래서 지난 9월부터 이만큼이 이렇게 많은 변화의 시기였거든요. 그래서 그랬나 보다 라는 생각이 비워야 또 채워질 수 있으니까 비우는 시기였는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